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衣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세상적 가치관은 우리에게 이땅 위에 영화와 명성을 최고로 여기며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우리 생의 열매를 담은 바구니를 건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 빈 바구니나 혹은 부끄러운 열매가 아닌 아름답고 향기 가득한 열매로 가득한 우리 생애 바구니를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게오르그 프레드리히 헨델은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로서 46곡의 오페라와 우수한 오라토리오를 비롯하여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챔벌로, 오르간 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 헨델은 좋은 신앙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명목적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737년 52살 되던 그는 뇌혈로 인해 오른쪽 손가락 4개를 쓰지 못하는 등 몸이 불편해 오르간 연주도 할수 없어졌으며 빚은 늘어가고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그는 술로 마음을 달래면서 좌절과 고독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다가 혼자 사는 숙소에 돌아와 보니 동료 작곡가로부터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고 간단한 메모와 성경을 주제로 한한 편의 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작곡해 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의 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헨델은 이 말씀과 시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심정을 오선지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741년 8월 24일부터 무려 24일간 헨델은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작업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감격에 못 이겨 혼자 엎드려 흐느껴 울기도 하면서 260장가량 분량의 오라토리아 메시아를 완성하였습니다. 메시아를 완성하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위대한 주님 그분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또 보았다. 내가 작곡하는 동안 내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동료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는 이 곡을 30회 이상 연주하였는데 쓰러지기 일주일 전 마지막 공연 때 그는 이미 눈이 멀어 지휘조차도 어려웠지만 임무를 다하고 말하기를 내가 숨지는 날은 고난 주간이면 좋겠다. 그러면 부활절에 주님을 뵐수 있겠지. 헨델은 그의 소원대로 1759년 4월 14일 부활절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으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고 그날 3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과 열매들을 준비하실 것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은 물론 세상을 바꾸어 놓을 멋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게 비추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생의 목표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데에 맞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와 권세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